부산 구덕교회 김인권 장로. 그는 지난 69년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바다 사나이다. 인생의 커다란 파도와 위기를 이겨내고 힐승수산을 설립. 2015년 제24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취임. 특별한 사명감으로 이 자리를 지킨다. 내가 높은 산을 향한 것은 결국 바다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높이 올라야 바다와 어부들이 더 잘 보입니다. 나는 바다와 어업인들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김인권 장로. 그와의 깊은 대화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키고요. 전국의 150만 어업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임권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예, 수협중앙회장 김임권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회장님. 저희도 무척 반갑습니다. 예. 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님이시잖아요. 또 예.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시고요. 예, 예, 이 수협, 줄여서 수협이라고 하는데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그 아주 오래전부터 어촌계라고 하는 이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부 상조 협동의 정신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한국에서는 자생적으로 그게 생겼습니다. 아, 예. 그것이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 아 예. 협동조합은 1962년도에 예, 만들어졌는데 예, 예. 이미 어촌계라는 협동조합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어촌계의 결합체가 수협중앙회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곳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요. 예. 강한 수협. 예. 돈 되는 수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자기가 발전하면서 경제적인 약자의 계열의 어업인들이 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업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수입이 좀 강해져야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도울 수 예. 있는 힘이 있어야 도울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가령 들어서 그러면은 배고픈 사람에게 뭐 밥 먹으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쌀을 한 개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협동조합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여서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 어업인들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어떤 인지를 향상 시키려 그러면은 예. 우리 자체가 강해져야 되겠다. 강해져서 뭐 우리가 뭐 파워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어민을 예. 도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래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아, 회장님이 갖고 계신 그 수협 회장이라는 직함 이외에 또 하나의 직함을 갖고 계시던데요. 배타적 경제 수역 바다 모래 채취 전국 피해 대책 위원장 또 맡으셨어요. 예. 좀 길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금 수협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바다 모래 네. 채취 이 금지입니다. 바다가 이 넓어도 커도 이 모래가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래는 노는 것 같으면은 거기 모판과 같은 곳이나 모판. 그 모래를 파버리면은 고기가 거기서 생성하고 또 자라서 이 다른 바다로 지금 흘러가서 크고 이러는데 논과 밭을 파버리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죠. 그래서 정부가 한 10년 동안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모래를 파한 양이 약 1억 입방미터 정도. 1억 입방미터 같으면 얼마냐 하면 63빌딩의 약 한 160배 정도를 파내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모래로 63빌딩을 올리면 160개의 분량.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판 것까지 향상하면은 그 3배는 된다. 와,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자원이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약 한 100만 톤 수준에서 한
92만 톤 수준으로 100만 톤이 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한 92만 톤 수준으로 내려져 감소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그는 어업인들의 어떤 생존권은 문제다. 이는 어업인은 생존권뿐만 아니고 바다라 하는 것은 어업인의 바다가 아니다. 전 국민의 바다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다를 잘 지켜서 자손 대대로 이게 흘러가야 자원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근데 우리만 이게 어떤 바다를 지금 우리 시대만 지금 훼손을 해버리면 다음 세대는 그럼 뭐 수산물 어디서 수산물을 취득을 할 것인가? 그러네요. 네. 이거는 이 어떤 어업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문제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닷물의 취취라는 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사실 뭐 저희들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던 문제가 아닌데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전 국민적으로 관심 기울여야겠습니다. 예. 또 회장님 해승수산이라는 기업의 대표이기도 하시잖아요. 예, 어떤 기업인가요? 해승수산은 그 고등어 잡는 회사입니다. 아. 고등어 잡는 회사고 고등어 선단이 우리가 한 두 선단 정도가 있습니다. 선단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한 선단은 배가 여섯 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예. 있고 또 멸치를 잡는 선단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이 한 250명 정도 그걸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중견 기업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네. 네, 회장님, 이게 3대째 예. 그 바다 일을 가업으로 이끌어 오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처음에 해승수산으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3대째에 왔으니까 할아버지의 바다, 그다음에 아버지의 바다, 네. 아들의 바다, 예예. 3대째에 왔습니다. 제가 29살 때 그 우리 부친이 돌아가셔버려 갑자기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가업을 받았어요. 받아서 아버님 가업이 어떤? 자꾸 배를 두 척을 가지고 조그마한 연안의 선을 두 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 한 3년 만에 다 팔아먹었어요. 사업을 망해버렸어요. 어머, 처음에는 자신 있게 그렇지, 시작을 뭐 하셨던 거죠? 자신이 있었죠. 자신인데 제가 너무 자신이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68년도에 제가 배를 만들어 봤고 배를 직접 만드셨어요? 새로 지어봤어요. 68년도에면 회장님이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배를 한 척 만드셨어요. 자가조선을 했는 이야. 그 당시에 그 목선이라도 아주 큰 배였어요. 53톤짜리였으니까 했고 그다음에 제가 건물도 만들 줄 알고 배도 탈 줄 알고 다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보고 자랐어요. 예. 그 내가 수대를 또 졸업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러셨겠네요. 사업이 그 자신만만 녹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한 3년 만에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또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아. 엄청 했고. 네. 그런 과정에 이제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보통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사업을 한번 실패를 하시고 어려움을 겪던 차에 아 참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읽으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때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아 그럼 그때가 그때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그래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되었어요. 오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이웃에 그 조병수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올해 95살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 계십니다. 예. 그분이 이제 자꾸 이제 저를 교회 가자 해서 이제 그리고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제일 처음에 차도 가자 사도 막 그래서 예 가죠 하고 막 인사 차례로만 했는데 예. 그것도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아, 저분이 뭐, 내가 무엇인데 저렇게 가자 그러는가. 그 내가 뭐, 한번 시간도 많이 있는데 뭐, 한번 가주면 뭐, 저 사람 뭐, 체면이라도 세워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그 마음도 하느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겠나.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 예. 그런 마음은, 아이고, 막 저 연세 많은 권사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저 뭐, 어머니 같은 사람 내가 한 말이라도 한번 들어주자. 들어주는 것이 막 도리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발을 디디놓게 되었어요. 네. 되었는데 이분 권사님이 새벽마다 이제 걸어놓고 이제 새벽마다 더블로 오는 거예요 집으로. 아.
그 권사님 집에서 우리 집으로 올라가면 캄캄한 어둠의 골목이에요. 골목인데 그 골목을 그 권사님이 그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마다. 그래도 참 하느님이 보낸 천사가 아니었나. 지금 그러네요, 살려면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한 네. 번을 그분이 빠지지 않아요. 그 성경을 당시에도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뭐 한, 어떤 데는 10시간, 뭐 열몇 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이야, 읽었는데. 대단하세요. 장로님도 그래서 이제, 대단하세요. 아니,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성경을 내가 읽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읽혀졌다 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이야. 읽혀졌다. 성경이 읽혀진다 하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은 성경이 이게 어떤 단어가 눈에 화살과 같이 들어왔어요. 어머. 화살과 같이. 그 성경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자아가 옛날에 내 옛사람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예. 깨어지는, 아, 내가 진짜 이게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온 어떤 가치관, 세계관, 어떤 뭐 어떤 이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전부 박살이 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회를 부지런히 이제 권사님 따라서 다니고 성경책도 몇번 읽고 그러면서 아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아 내가 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좀 기뻐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소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하나님 앞에 내가 행위의 의를 드러내려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 때인데 어느 날 내가 그 권사님하고 같이 또 북인을 또 갔어요. 가져갔는데 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 그 부흥의 제목이 이 산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때 산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하느님은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행들하고 같이 이제 그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그 구덕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 뒤편을 우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걸어오고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기 전에 실패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가 그 아주 그 꿈을 하나 꾸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구덕산이라 하는 산에 큰이 돌이 바위가 이 꿈속에서 내한테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떨어져서 제가 그만 산산조각이 나요. 그래서 뭐 내가 악 하고 일어났어요. 예.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뭐 저는 그 당시에 그 사업에 실패를 했으니까 아, 이제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으니 내가 이제 산산조각이 났구나. 아이고. 막 이러로만 해석을 했는데 예. 그한 3, 4년 전에 꾸었던 그 어떤 꿈하고 예. 예수님이 산 돌에다 하는 그 어떤 그 말씀하고가 두 개가 오버랩이 되었어요. 딱 겹쳐졌는데 그때 번개와 같이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성경을 읽고 교회를 가고 또뭐뭐 뭐 내가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써서 하느님이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동떨어진 삶을 살때그 어떻게 참그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벌써 그분이 나를 불렀다 하는 사실이 그 느껴졌어요. 아 내가 이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았어요. 그건 어쩌겠어요. 내가 주저앉았어요. 다리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인가? 내가 이게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행위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다. 이 은총이고 어떤 그분의 선택이고 그분의 어떤 은총이지. 내가 어떤 행위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잘났어.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네. 그때 내가 아주 못된 사람이 돼. 내가 생각해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 지금도 내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뭐 인류를 구원하고 하는 이런 위대한 일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어디까지 간섭하느냐 하면은,
옷을 입는 것까지 간섭을. 예.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가 네. 자식을 간섭하는 것과 같이, 큰 일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는 장로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만나시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재기를 하신 건가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해승산업이 해승수산이 태어난 건가요? 그때도 해승수산이 아니었죠. 아,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또 했는데 그때는 원양업을 했어요. 이번에 원양업을 잘 되셨나요? 했는데 그것도 또 실패했어요. 한 3년 해가지고 또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것도 원인이 뭐냐 하면은 오만함입니다. 오만함이 뭐냐 하면은 내가 뭐잘 되었어. 하느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오만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 스스로 벌써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영화스러운 분인데 인간의 행위가 그분을 무슨 뭐더그 영화를 더 높인다든가 뭐 이렇게 할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잘 되어 가지고 내가 잘 되면 하느님이 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참말로 참 잘못된 생각이었대. 그래서 내가 그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진짜 내가 해결을 많이 했대. 그러셨어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두번 실패하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드디어 해승수산이 태어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 기회가 왔어요. 90몇 년도에 그 기회가 와가지고. 그참그 배를 사게 된 것도 특이해. 누구 그 당시에 뭐 실패가 있는데 돈이 있습니까? 근데 누가 회원업을 하는 분인데 배를 사라는 거예요. 그 3,000톤짜리 큰 냉동 운반선이에요. 운반선인데 그그 당시에 그래서 고기가 못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4억인가 얼마인가 됐어요. 근데 은행에 뭐다 차고 2억만 주고 사라는 이야기가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 2억이 어디 네, 있습니까? 14억짜리를 2억에 사라고요? 은행에 이제 채무를 안고 아, 채무를 다 떠안고. 안고 그래서 이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성산이 있겠다 가는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배를 사자 말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고기가 안 안 잡혀서 전혀 안판 잡히죠. 배를 팔았는데 그 사람은 팔았는데 장로님은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그 사자 말자 엄치 잡혔어요. 야, 기적 잡혀가지고 같은 일인데요. 그러자 IMF가 또 왔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으셨어요? IMF 때? 이제 모든 운송 수입은 달러로 계산을 합니다.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달러를 운송 수입이 연간 뭐월한 받는 것이 한 10억 정도 되었어요.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은행 이자 갖고 뭐 하고 해도 한 1, 2억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리고 환율이 이제 IMF 와서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더블 되고 뭐 그다음에 뭐 트리플 되고 이래 됐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빚을 다 갚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있던 사건 하나가 실패해서 다니던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기도원이 거제에 가면 있어요. 어느 날 한번 가니까 그산 정상에 어떤 야고보 사닥다리가 내리지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뭐 환상을 보신 그 거예요? 환상이에요. 꿈속에 있는 환상이었어요. 환상인데 또한 2개월인가 있다가 그 기도를 또 기도하러 갔어요. 가니까 또 그래요. 똑같은 환상을 두 똑같은 번째 환상이 또두 번이 보셨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 내가 이 환난을 면하고 내가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느님 내가 어떤 돈을 벌수 있으면은 내가 여기 하느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주 무슨 하란 땅을 가면서 봤던 서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성전 이름을 내가 베델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원 기도를 하고 또 이자 붙었어요. 이자 붙는데 북태평양에서 우리가 맹태를 실어 나를 때 우리 운반선이 화재를 당한 어선을 구해 주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를 해가 실어주고 이랬어요. 구조를 작업을 참여를 했는데 그뭐 바다에서는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인데 오늘 그리고 한몇 개월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내게 돈을 주었어요.
거기에 참여한 선박에게는 이 보험회사가 이렇게 뭐 좀 돈을 주는 그렇군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 공제돈이 2억 4천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때 이제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운반선을 처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뭐 너무 죽을 돈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그래 공제돈이 생기니까 뭔 생각이 나느냐 하면 그 성기도가 생각이 나죠. 네, 한참 만에 생각이 나신 거예요. 하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또 시험에 들까 싶어가지고 그래 진짜 그것도 이제 그때도 뭐 집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럴 문제인데 되는데 그래 이제 막 그만 내려갔어요. 우리 집에서 여보 내가 이거 내가 옛날에 이 성기도 한 것이 생각이 났는데 어찌 되겠느냐 이러니까 그걸 하자 이러더라고. 아 사모님도.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내가 내려갔어요. 그 기도 내려가서 그 여차 하니까 여기 성전을 지읍시다 이러니까. 그 권사님이 생각을 해요. 뭐 돈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 3억 하면 되겠다 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럼 내가 2억을 줬어요. 그 권사님 그럼 그 저 밭을 사고 뭐 어떻게 해서 하자고 그래.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마치고 나니까 약 한 7억 얼마인가 들었어요. 그 계획보다 많이 들었네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우리가 그 짓고 헌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어요.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그제도 가면 한번 가보세요. 예. 아니 그때 이후로 개척교회 후원을 또 계속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 일들은 뭐 성도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라고 마음은 먹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초창기에 우리가 중국의 연기래라든지 그 다음에 미얀마라든지 인도래든지 우리가 한 대가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해외에 많이 도와주고 계시군요. 그렇죠. 우리 해외 선교 내가 청년들을 청년 부장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연기래도 가고. 백두산도 자주 가고 그 주변을 많이 갔습니다. 네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어려웠을 때 드렸던 그 서원기도를 잊지 않고 물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실행을 하긴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귀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청년들과 조금 전에 백두산도 여러 번 가셨다고 했는데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셨던 거죠? 네. 교사를 많이 했죠. 청년 부장도 많이 하고. 바쁘신데 또. 그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러면 서울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별로 바쁜 일이 없었어요. 배에 나가고 나면 별로 바쁜 일이 없어요. 그런가요? 이러니까 그 청년들 듣고 연길도 가고 역사 탐방도 하고 또 청년들을 듣고 지안에서부터 위구르까지 그 차를 타고 왕복도 하기도 하고 예. 미얀마에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그 주일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중고등학생들 가르치셨던 거잖아요. 예. 예. 그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으실 것도 한데요. 많죠. 한 번은 제가 그 고등학교 고3을 가르칠 때입니다. 고2에서 3을 올라가 이제 대학을 가는 아이인데 건들건들하고 공부를 안 하고 이래요. 그래서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 네 일을 등한시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일이라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웃사랑의 포인이고 그 다음에 일이라 하는 것이 어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의 완성이 일이다. 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이 결국 일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럼 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공부다. 그럼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친구가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럼 이 친구가 이제 보니까 이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프랑스 유학 마치고 지금 목회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장로님께서 많이 잘 이끌어 주셨나 봐요. 아니요, 그 이제 내가 이끈 것이 아니고. 물론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셨겠지만 예, 그 중간에서 장로님께서 하신 역할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구나 하는 그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이 예. 진짜 그거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건 아.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른 기쁨이에요. 그 사람들의 영혼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회장님이 계속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였을지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예.
그 해승 수산에 있는 고기 잡는 배가 그 현장으로 제일 먼저 가서 그 컴컴한 바다를 다 비춰서 수색 작업을 도왔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뭐, 그 당시에 참 세월호 사건에 뭐 안타까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아, 그쵸.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 바다 밑에 불을 좀 밝혀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작업하기에 좋고로. 그래서 우리가 배를 동원을 했습니다. 야, 가자, 가자, 가자. 그래서 우리 배하고 다 여러 배를 모아서 제일 먼저 우리 배가 갔어요. 가서 또 도우고 이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세월호 사건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 세월호 사건이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건인데 이제 어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가정들이 그 사이비 교주가 회원업을 해야 됩니까? 유병영이라 하는 사이비 교주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런 세월호라 하는 그 회원업이라 하는 이런 업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선박을 구조 변경을 하는 어떤 담당하고 있는 검사관, 선박 검사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구조 변경을 허가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선박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문제. 사람을 태우고 짐을 어떻게 싣고 하는 그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해운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기 직무를 하나도 옳게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장도 자기 직무를 안 하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세월호 사건에 자기 일을 다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아상이 아닌가. 그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자아상이다. 그럼 세월호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느님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인가? 즉, 세월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저는 세월호 사건이 본질이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적당하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어느 분이라도 자기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 아니 있겠느냐.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런 사건이 날지도 안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일이라 하는 것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어떤 계명의 실천이 일이다. 그래서 일이 아주 귀중한 것이다. 한국 사회가 오늘날 청년 실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일을 갖다가 앞으로 일이란 무엇인가?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 사회가 어떤 답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앞날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일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가치의 문제입니다. 일을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한국 사회가 공동으로 풀지 않냐면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한국 건가요? 사회가 돈에다가 너무 가치를 두는, 소위 이래서 이제 우리가 뱃놈이라 그러는데 바다에서 일을 종사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들입니까? 아직 우리 한국 사회가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받쳐야 돼. 한국 사회에 아직 우리 기독교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사명, 일이 미션이고 사명이고 우리 존재 이유다 하는 것을 이런 윤리관, 직업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시작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많이 벌이고 하면은 그 귀중한 일로 착각한다. 돈 많이 벌어도 귀중하지 않은 일들이 엄청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회가 전부 분업화된 거 아닙니까? 우는 고기 잡는 사람이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이고, 또 청소하는 사람이고, 또뭐 하는 사람들이 쭉 있다. 이 사람들이 한 팀을 이뤄 가지고 전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고기 맞습니다. 잡는 사람이 만약에 고기를 엉터리로 잡으면은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네.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고 모두가 다 합해야지 하나가 된다, 완성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많이 강조하실 것 같고요. 네. 지금처럼 앞으로도 150만 어민들을 잘 섬겨주시고요. 또 네. 그리고 일터의 소중함. 또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이 그 일터로 불러주셨다는 거. 그거를 잘 새기도록 청년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그런 작업들을 또 계속 해주시기를 저희가 또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